킬로 수는 37,000킬로 탔는데 37,700킬로 탔어요. 37,700킬로 타면 신작 금액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달라는 부분이 신작 금액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바닥 깔고 구변까지 하면 제가 땅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뭐 말이 또 꼬이네. 아이주 뭐 돈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남양주에 미입을 왔습니다. 아 남양주와 양주네 착각했습니다. 같은 양씨네요. 우리가 나오는 차 있으면 더센 있지 않습니까? 더센 대우차고요. 카톤으로 나와 있습니다. 자 보시면 가까이서 찍어보면 철소리가 안 나요. 똥똥똥. 이게 경량 적장이거든요. 가볍다. 보면 GRP 패널 같이 여기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경량이 좀 잘 나가는데 흠이 있어. 바닥이 원래 아이언 바깥에 깔리면 좋은데 안 깔려 있어요. 그리고 길이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4,970, 폭이 2,270 정도 나올 거예요. 그래서 파레트는 8장 들어가는 차량이고요. 10장이면 금액이 또 많이 나와요.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금액을 다른 데서 얼마 좀 부르고 나왔어요. 더 줄 수 있냐고 해서 왔는데 거짓말 같아요. 그쪽 줘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에 바닥도 지금 안 깔려 있고 차는 연식은 좋은데 옵션도 좀 빠졌어요. 보시자고요. 제트비 오토미션 들어가 있고 핸들 리모컨이 좀 빠진 것 같고요. 근데 통풍 시트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. 키로수는 37,000킬로 탔는데 37,700킬로 탔어요. 37,700킬로 타면 신작 금액에서 좀 빠져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달라는 부분이 신작 금액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. 근데 거기에다가 바닥 깔고 구변까지 하면 제가 땅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뭐 말이 또 꼬이네. 아이주 뭐 돈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돼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매입이 거의 안 될 것 같습니다. 딴 데에서 보다 뭐 한 2,300을 더 탈락하는데 거기 탈락하고 키로수 좋고 차는 좋지만 금액 때문에 매입을 못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 전화 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갈 거고요. 안 되는 차 또 있죠.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데 이번 차는 좋은데 매입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무사고에 경량 직장 들어가 있고 강폭에 파레트 8장 들어가는데 키로수 3만밖에 안 타고 오토 미션인데도 저희는 못 삽니다. 왜? 금액이 안 맞아요. 금액이 깎아주라기에도 뭐 깎아줄지 모르겠지만은 딴 데 부른 금액이 저번에 더 세더라고요. 이상 한수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